안녕하세요. 34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로 77일째입니다. 10월 28일 시험 때까지는 154일, 5개월여 남았네요. 하루 공부량을 1시간 늘려서 오전 4시간, 저녁 4시간, 하루 8시간을 공부합니다. 3월 시작할 땐 하루 공부 4시간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공부량이 2배로 늘었네요. 조금씩 더 늘려서 시험일까지는 10시간 이상으로 공부 시간을 세팅할 계획이에요. 세법을 제외한 5개 과목 기본 강의분 완강했습니다. 학개론과 민법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했고요. 나머지 2차 과목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10분 정도 훑어보는 수준으로 진도를 마쳤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세워놓고 생각하고 필기하고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6월, 7월 두 달 동안엔 인강을 보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합격서를 읽고 문제 풀고 복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단 7월 말까지는 합격서와 단원별 기출문제 위주로만 회독을 돌릴 생각입니다. 전과목 심화 강의까지만 끝내고 8월부터 단원별 모의고사 실제 인강 진도를 따라갈 계획입니다. 이제 숲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각 과목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건 외워야 한다, 교수님들께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근데 느낌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무엇을 외워야 할지, 어떤 파트는 버려야 할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감이 온다고나 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기초 기본 강의를 거치면서 크기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인지 막연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촌형 보는 거 어깨 너머로 훔쳐보던 영웅본색이란 영화가 있어요. 우리 주윤발 형 간지 작살이죠. 인트로에서 위조지폐를 만드는데 처음 기계가 지나가면 빨간색으로 초안을 그리거든요. 이후에 다시 기계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인쇄가 완성되는데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 과정이 지폐 프린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뿌였던 지식을 완성된 지폐처럼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운 걸 계속 까먹어도 언젠가 선명해질 거다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겨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저 나름대로의 수험 생활을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좀 거창하긴 한데요. 저희 동기는 바로 이제 후회하는 삶을 그만 살고 싶어서예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아쉬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들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었죠. 제가 대학교 때 중국으로 반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중국어를 약간 하거든요. 회사에서 5년차 때 중국 해외영업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중국 고객을 접대하는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겠죠. 문장 구사력이나 어휘량이 많이 딸렸습니다. 중국 영업일을 10년을 했고 팀장급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지금도 언어 공부를 따로 병행하면서 일을 했다면 시너지가 생겼을 텐데 회사 다니면서 술 먹고 정치질하고 그러느냐고 정작 본질적인 능력인 언어 스킬은 10년 내내 컴플렉스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컴플렉스인 걸 알면서도 매일 피곤하고 지친다는 핑계로 단 한자도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15년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골프를 좋아했고 잘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프로가 되고 싶었어요. 하루에 7, 8시간 연습하고 꾸준히 레슨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수처럼 훈련을 1, 2년 이상 해야 프로를 딸까 말까인데 전 역시 반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사장이 프로 관리만 잘하면 되지 프로 자격은 뭐하러 따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골프를 멀리 하다가 골프채를 3년 가까이 아예 안 잡았어요. 이외에도 중도 포기한 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많은 분야에 호기심은 있어서 뛰어드는 실행력은 충만한데 그것을 지속할 끈기가 없다는 것. 이게 제가 인생의 반을 살아오면서 분석한 저의 최대 약점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문제는 제가 과거 저의 모습을 계속 후회하고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 인 거죠. 물이 끓는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하죠. 저는 늘 임계점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치다가 장애물에 막히면 바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살았고요. 이제는 변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면서 제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해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수험생활 3개월 가까이 하면서 뭐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매일 느끼 면서 살고 있거든요. 시험 준비는 매일 하는 거니까 10월 28일까지 루틴처럼 계속한다면 저에게 불합격은 없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일과 중에서 조금씩 예전에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골프 연습도 다시
중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하루에 10분씩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문장 교정받고 그러는 거예요. 来过中国吗？在天津，中国的天津继续过汉语。那现在你是公司职员吗？不是，我辞职了，就在济州开一个室内练球场。 就是不工作了，当老板了，是吗？当老板是老板，小老板。 여름까지 60kg대로 만들려고 다이어트도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달까요? 앞으로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제 부동산 일로 최고를 찍어보자 하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과정은 이 유튜브 채널에 담길 거예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서로의 동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적어주시면 수험생활을 지속하는데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주일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34회 동차 합격!